축구 전용구장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하는 팀은 이제 3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이정효 감독이 이끌고 있는 광주FC입니다. 신성호 골키퍼 한희훈, 이어튼 김승우, 김종우, 문상현, 두현석, 마이키, 정종훈, 하승훈, 장동찬 선수가 출전합니다. 조만근 감독이 이끌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 김정민 골키퍼, 강영훈, 이충, 조한욱, 임채문, 신민철, 인중현, 김예담, 조한, 김영준, 노영훈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전후반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가게 될까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노란색 유니폼 광주FC, 오른쪽에 포천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전반전 3분 45초를 넘어갔습니다.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높게 갑니다. 헤더! 자, 포천시민축구단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에서도 자주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전력적으로는 이 광주FC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포천시민축구단으로서는 한 번의 역습, 그리고 이런 세트플레이, 코너킥과 프리킥 가운데서도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우, 중앙 미드필더로서 김종우 선수를 계속해서 거치고 있고요. 공간 때려놨습니다. 속도 경쟁, 넘어졌습니다.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키 올려줍니다. 박상중! 아크 정면! 잡아놓고 슛! 아하!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상중 들어왔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양팀의 선수들. 원터치 돌려줍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반칙! 두 개로 두현석이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오른발이면 김종우, 왼발이면 이어튼. 이어튼 감아줍니다. 슛! 막아냈습니다. 기습적인 슈팅에 이어튼. 자, 이어튼 선수가 오히려 파포스트를 공략하지 않았고 니어포스트를 공략을 하면서 김정민 골키퍼를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공간으로 때려놨습니다. 대각선 일단 머리로 한 차례 걷어냈고요. 포천이 공을 따냅니다. 두 명 사이 탈압박. 자, 가운데 공간 생겼습니다. 슛! 높게 뜹니다. 자, 문상현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줍니다. 앞쪽으로 갑니다. 자, 속도를 붙일 수 있어요. 이겨냈습니다. 노영훈이 뛰어갑니다. 노영훈 반대편 갑니다. 다시 한번 아빠 뺏어냈어요. 태클 아크 정면 잡아놓고 공간 내줍니다. 수비는 이미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공간 정확하게 봤습니다. 빼고 났고 연결 슛! 어허! 뒤쪽 골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전지 패스 넘어졌어요. 전달이 됩니다.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슛! 아하! 벗어납니다. 결정적인 세이브. 자, 가운데 순식간에 공간이 생겨났고 마이키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었는데요. 포천, 강영훈, 이충, 조한욱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와하! 막아냅니다. 기회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감아줍니다. 높게! 밑그물을 때렸습니다. 2022 한화원큐 FA컵 2라운드 광주FC와 포천시민축구단의 전반전 경기는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전체적인 흐름을 광주FC가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득점이 나오지는 않았고 반대로 포천시민축구단은 이 간간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포천의 김정민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양팀의 무실점 경기를 이끌어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 포천, 오른쪽 노란색 유니폼에 광주FC가 위치를 했습니다.
역시나 두 명의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호는 지나쳤고요. 이어뜸 카마주입니다. 반대편 갑니다. 잡아놓고 띄워 보냅니다. 박스 안쪽 헤라! 다시 한번 뒤에서 잡아놓고 오호! 뒤쪽 갑니다. 슈팅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붙여줍니다. 자,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일단 길게 한번 때려봤는데요. 짧게 다시 한번 이준현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대로 슈팅. 자, 빈말하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높게 경합을 붙여봅니다. 헤더 떨어졌습니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호. 이 선수는 또 리그에서도 득점이 있는 선수고요. 최근 폼이 또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붙여줍니다. 헤더 떨어졌습니다. 걷어냈습니다. 가볍게 따돌리면서 다리 사이로 빼냈습니다. 임채문 그리고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조만근 감독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박스 안쪽 펀칭. 오른쪽으로 전달. 마이키 뛰어갑니다. 마이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붙여줍니다. 헤더 맞고 굴절. 다시 한번 고호 득점이 들어갔습니다. 선제 득점 광주FC입니다. 자, 결국에는 마이키 선수로부터 출발했던 이 공격 득점 마무리를 지으면서 후반전 84분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광주FC가 굉장히 시간을 쫓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쳐가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하승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또 잘 막아내고 있었던 포천시민축구단. 하지만 이 단 한 번의 공격, 광주FC 0대0 균형을 깼습니다. 짧게 추가 시간은 모두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공간이 오른쪽에 많은데요. 그대로 직접 갑니다. 오른쪽 측면 잡아놓고 장민호 피해냈습니다.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2022 하나원큐 FA컵 2라운드 광주FC와 포천시민축구단의 FA컵 2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 광주FC가 승리를 거두면서 3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